돌려요. 안 돌려요. 이대로 끝까지 갑시다, 우리. 준우 씨, 다음에요. 어? 이러면 우리 둘 다 위험한 거 알죠? 아, 다음에 또 언제예요? 아, 시원하게 바람이라 쐬러 가자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? 집에 다 아무 말도 없이 나와서 걱정하세요. 전화해요. 나랑 같이 있다고. 이럴 거예요, 정말? 옆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운전대 잡은 사람 나예요. 내려요. 너무 멀리 왔어요. 안 내려요. 드라이브도 했으니까 됐잖아요. 이제 그만 돌아가요. 여기까지 와서 바다도 안 굽고요. 준우 씨, 나는 아무 말도 말아요. 와, 좋다. 좋죠. 아, 저 아니에요, 됐어요. 괜찮아. 바다 본 게 언제예요? 그럼 마지막으로 여행 가본 지 얼마 됐지? 여러 날에 카센터에서 일만 하고 이렇게 오니까 좋잖아요. 낮에 좀 일찍 왔으면 같이 배 타고 나가서 낚시 타고 그런 건데. 낚시 해본 적 있어요? 준우 씨, 나 위해서 여기까지 와준 건 고마운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돌아가요. 그럼 이 끝에서 저 끝까지만 걷고 가요. 준우 씨, 나는 바다가 무서워요. 예전에 있었다던 그 일 때문에? 이력서 많이 냈다 그러지 않았어요? 내일부터는 재과 쪽 말고 다른 업계 마케팅 쪽으로도 좀 돌려보려고요. 갑자기 사람 빠지면 급하게 찾는 경우 많잖아요. 선배, 재과 쪽을 좋아했었잖아요. 대학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여기저기 이력서 돌릴 때 난 유니콘 한 군데밖에 안 냈었어요. 그때 나윤 씨 알기 전이었잖아요.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. 나윤 씨 여기 두고 나 혼자 지방 가서 열심히 일할 자신 없어요. 그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엄청 좋아할 거라는 거 다 아는 거죠? 어디 봐요. 장난으로 써본 거라 안 돼요. 창피하단 말이에요. 줘봐요. 원래 이런 건 다 쓰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그러는 거예요. 좋아요. 성명 강나윤, 주민등록번호. 그럼 나도 선배 거 읽을래. 자기소개서.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. 나윤 씨,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력서 같은 거 안 써봤죠? 그래요, 어머. 이거 보니까 내가 나윤 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진짜 많았네. 네, 여보세요? 한진우 씨 휴대폰 맞습니까? 네, 그런데요? 여기 한아름 제가입니다. 이력서랬네요. 아쉽게도 한진우 씨가 저희 회사에 합류를 못하게 됐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안 됐어요?
네. 다른 데서 또 연락 오겠죠, 뭐.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? 내 걱정하지 말아요. 나 괜찮아요. 가요. 자. 비자 승인 나는데 얼마나 걸리죠? 서류만 별 문제 없으면 빠르면 보름, 늦으면 한 달 걸립니다. 강남시 유학 비자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떠나실 수 있습니다. 최대한 빨리 부탁할게요. 들어가요. 한 선배. 우리 그냥 어디로 도망가 버릴래요? 힘들고 오래 걸려도 기다리기로 했잖아요.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언젠간 모두들 인정해 주실 거예요. 난 그렇게 믿어요. 먼저 들어가요. 벌써 보고 싶은 것 같아. 좋은 소식 생기면 제일 먼저 나윤 씨한테 알려줄게요. 알았어요. 최대한 빨리 가는 곳으로 알아본 거야? 정식 코스 밟으면 시간이 좀 걸려서 일단 어학 코스로 가서 그쪽에서 컨택하는 걸로 정했습니다. 나유리한테 얘기 안 해도 되겠어?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, 회장님. 아니야, 그럴 필요 없어, 이 실장. 여보. 지금은 나윤이 배제하고 일 진행하는 게 더 나아요. 아, 그러다 나윤이 원성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. 나중에 내 선택이 맞았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. 괜히 지금부터 불필요한 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. 아, 나윤이 친구 만난다 그랬댔지? 아, 예, 제가 확인했습니다. 이 실장이 같이 갈 걸 그런 거 아니야? 당신 나연이 그렇게까지 제지할 생각 말어. 그러려면 회사 출근도 시키지 말았어야지.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. 나연인가 봐요. 나연이 출근하면서 이 실장이 신경 쓸 리가 많아졌겠어. 괜찮습니다. 나윤이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제가 말씀드린다고 마음 놓고 친구 만나라고 했거든요. 당신 이 실장 얘기 들었지? 알았어요. 잘 왔습니다. 친구 잘 만났니? 이 실장이 너 혼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해서 엄마 찾는 거야. 올라갈게요. 나윤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요. 그래.